장두식 치매 예방 전도사입니다. 예, 65세 이상 절반이 단백질 부족, 근 감소 방치하면 사망 위험이 3배 올라간다 라는 제목하에 그 기사 내용을 읽어보겠습니다. 나이가 들수록 근육이 줄고 근력이 떨어지는 건 뭐 자연스러운 노화 과정이다. 근육은 40대 전후로 줄어들기 시작해 60대가 되면은 30%, 80대가 되면은 절반까지 이렇게 줄어든다. 중년 이후 체중은 그대로인데 팔다리는 가늘어지고 쉽게 피곤하거나 조금 걸어도 숨이 차고 다리가 아프다면은 근 감소증을 의심해야 한다. 나이가 들면서 근육의 양이 감소하기 시작해 근력과 근 기능이 떨어지는 질환이 근 감소증이다. 2021년부터 치료해야 하는 질환으로 또 분류가 되었다. 그러나 근 감소증을 치료할 수 있는 약은 아직은 없다. 근력 운동을 하고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 뭐 해결책이다. 계단 내려가기가 힘들어 난간 손잡이를 잡게 되고 걸음걸이가 느려진다면 이미 근육이 꽤 줄어든 상태다. 근육의 양과 근력이 모두 줄어드는 근 감소증은 각종 질병과 사고, 사망의 위험을 높이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. 근 감소증은 신체 전반의 기능을 떨어뜨리고 뼈가 약해지는 것과 관련이 또 있으며 당뇨병, 고지혈증 등과 같은 합병증을 또 유발할 수도 있다. 그래서 나이가 들어 근 감소증의 척추의 노화까지 겹치면 허리 디스크의 위험도 높아지는 것으로 또 아주 알려져 있다. 근 감소증을 겪는 노인군이 그렇지 않은 노인군보다 사망 위험이 3.7배 높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. 근육은 팔다리를 움직이는 역할을 할 뿐만 아니라 혈관, 또 신경, 뼈, 심장 등 신체 전반의 건강 상태에 대해 영향을 미친다. 특히 고령층은 근육이 감소하면은 혈당 흡수와 배출 기능이 나빠져 당뇨에 걸리기가 쉽고 그 충격으로 관절과 뼈를 보호하는 기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 골절 위험 커진다. 허리 디스크 위험도 높아질 수 있다. 척추 주변의 근육이 약해지면은 그 뼈 사이에서 완충 역할을 하는 그 디스크에 대한 부담이 커지고 퇴행성 변화가 더 심해질 수가 있다. 근육은 우리 몸의 비상식량이라고도 한다. 중년부터 근육을 비축해야만 노년의 근육 감소로 인해 올 수 있는 사고와 질병에 대비할 수 있다. 그 근육에서 분비되는 칼프로택틴 단백질은 암세포의 성장을 억제하는 것으로도 또 알려져 있다. 특히 70세 이후부터 근육량과 근육 강도 모두 그 이전보다 약 두 배씩 줄어드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근육이 줄어든 자리에는 지방이 채워지게 되면 체중 변화가 없어 근 감소를 알아차리기가 쉽지가 않아 노년층의 근 감소증 여부는 간단한 테스트를 통해서 또 확인해 볼 수가 있다. 유럽 노인병학회에서 마련한 기준으로는 15초 안에 의자에서 앉았다 일어서기를 오해를 하지 못하면은 근육이 또 부족한 것으로 또 판단한다. 캔을 딸 때 전처럼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거나 또 소파에 앉을 때 다리가 많이 벌어지는 것도 근육이 줄어든 영향이 크다. 근육이 줄면은 양력, 악력이 떨어지고 허벅지 안쪽 근육이 약해져 다리를 모으지 못하고 자기 자신도 모르게 또 벌어질 수가 있다. 그래서 뭐 지하철 같은 데에서 그 이렇게 다리를 넓게 이렇게 벌리는 사람들도 많이 볼 수가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조심해야 되겠습니다. 또 그 근 감소증은 적절한 운동과 영양 섭취를 통해 꾸준히 관리해야 한다.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근육에 원료가 되는 단백질을 충분히 섭취하는 것이다. 평소 콩과 두부, 생선, 계란, 기름기가 적은 고기 등을 충분히 먹어서 그 양질의 단백질을 섭취해야 한다. 단백질 섭취량이 적은 남성, 노인의 근 감소증 발생 위험이 두 배 이상 높다는 그 연구 결과도 있다. 라는 기사를 접하니까 만 65세 이상이 되는 사람들은
금감서를 방치해서는 안 되겠습니다. 여기 나와 있는 대로 무슨 좋은 음식도 드시고 약간의 운동도 또 필요한 것 같습니다. 여기까지 하겠습니다.